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저희가 국내 증시가 진행이 되고 내일은 하루 쉬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CPI랑 PPI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좀 전망을 내리고 오늘 계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혀간다라는 입장이 사실은 있는 상황인데 CPI 전망치도 보면은 예상치와 잘 부합하는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죠.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 물가가 좀 잡혀간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질 않고 3%대 중반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면 원자재 가격들이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사실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FOMC에서 연준 그 파울 의장께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연준은 물가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부분, 안정에 대한 거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라든지 아니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다소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CPI 관련해 가지고 예상을 하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3.4, 코어 기준으로 3.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월 대비해 가지고 YOY로는 감소를 하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코어로 보게 되면 한 0.4 정도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끈적끈적함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이제 부담감은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CPI가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충격이 나오면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시장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고용과 그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지난주까지 나온 것들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간 신규 수렵 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이제 8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청구하는 사람들이 실업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고용에 대한 부분에 이제 노이즈가 생기기 시작했고 비농업 고용자 수 역시 그 줄었었죠. 적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서비스 PMI 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분기 고용 임금 센서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그 매월 초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명 이상 증가한 걸로 잡혔었거든요. 월간 발표 3개월치를 누적을 하면. 근데 실제 결과를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저기 신규 고용 쪽에서 마이너스 19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용 쪽에서 이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요번에 가이던스 내 컨센서스 안에서만 들어선다 그러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 역시도 그 기준선 정도만 맞추면은 유지될 것 같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먼저 예측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급등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여전히 좀 눈치를 보면서 오늘 하루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눈치주기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최근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약보합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수축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로 놓고 봤을 땐 조정 기간이다. 그런데 4, 5, 6을 놓고 봤을 때 4월이 유동성 그 수축의 클라이맥스였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납세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환수가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이제 5월 들어서면서 그 환수됐던 돈이 좀 풀린다라는 거죠. 다시 풀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FOMC에서 그 QT 감속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6월 1일부터 350억 달러를 줄여가지고 QT를 하겠다. 그러니까 QT라는 거 하는 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하고 상업용 채권들을 파는 건데 네. 시중에 팔아가지고 달러를 회수하는 건데 그동안에 매월 950억 달러를 갖다 팔았었는데 이걸 350억 달러를 줄여서 600억 달러만 이제 파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수축의 어떤 그 비중을 좀 줄인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밝혔던 게 뭐냐면 미 재무부가 미국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들로부터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은행이 원하면은 재무부가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재무부 돈을 은행으로 넘겨주고 은행의 채권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을 갖다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5월 달은 어쨌든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월 가게 되면은 5월보다는 조금 수축될 수 있다. 그거는 결국 6월 달도 이제 세금의 달인데 이번 세금은 미국 국내 미국 거주 국민이 아니라 그 미국 외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의 세금을 이제 걷는 달이기 때문에 역시 달러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약간의 수축 기간이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4월처럼 심각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월 같이 큰 폭이 어떤 큰 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제한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2800을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오히려 28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옐런의 바이백 프로그램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물가와 고용인데 이 고용 쪽에서 일단 노이즈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물가 쪽에서는 이미 PCE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율로 보면 아직 3%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오늘 15일 날 발표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게 지수가 나왔는데 YOY 기준으로 낮게 나올 거고 아마 6월 달에 발표될 5월도 그런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말 이쯤에서 금리나 진행되면서 한 번 더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백이나 QT 감소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의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우리가 해당 수혜를 누려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의 주도주 혹은 섹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좋은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업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조선주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거를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 좋다는 얘기를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고 그다음에 좋다고 하는데 항상 조선주는 일회성 쇼크가 나와가지고 저기 실적을 망가뜨리고 해가지고 약간 그 양치기 소년 느낌 이런 느낌을 줬었지만은 올해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4월 대비해가지고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빅사이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계속 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선주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으로 가시진 않더라도 일단 전고점은 일단 트라이 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조선이 좋아지는 건 가격 경쟁력이 가격 경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조선소가 2008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줄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인가요? 중국이죠. 네. 지금 4월 달에 중국이 수주 기준으로 또 1등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강력한 수주에 있어서 경쟁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 수주 슬롯 같은 경우는 27년치까지 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일단 일감 확보하고 한국을 제쳐가지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저가 수주를 많이 했었다면 이제는 저가 수주를 할 유인이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27년까지 이미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더 가격은 오를 여지가 있고 최근에 보면은 신조선가 역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선소 수가 3분의 1로 줄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조선소들이 증설을 안 합니다. 그건 이제 1차 빅사이클이었다고 하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전부 증설을 했다가 나중에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난 이후에 발주가 끊어지면서 완전히 다 구조조정되고 박살이 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3사들도 역대급 적자를 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3사들 가운데서 한 군데는 사실상 망했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증설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너도 나도 막 조선소 세워가면서 막 해나갔었는데 지금 다 망해버리고 3분의 1 남았는데 그 3분의 1조차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입장은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육성해야 되는 산업 자체는 지금 요즘 전기차 뭐 이런 다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Q는 크게 안 늘어납니다. 당장에. 생산량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P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약간 좀 제한된 증설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얘기는 또 뒤집어 놓고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증액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 다 이익이 나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주할 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불황일 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마진을 적게 붙여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올랐고 또 거기에다 환율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슬아슬한 마진을 가지고 수주를 했던 게 다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일회성 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쇼크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적자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비싸게 수주한 고부가선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건조가 들어가는 것들이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조금 늘릴 때 조선주는 좀 편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기사가 나왔었던 게 미 해군 MRO 관련된 부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사실 미국 조선소들은 다 망했어요. 그 대개 이제 인력 싸움이고 그다음에 좀 3D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겼기 때문에 한중일이 많이 가져왔었고 또 이제 최근엔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1%밖에 안 되는 조선소 가지고 군함을 제작을 하고 또 군함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타임렉이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함정을 현재 300대 넘게 갖고 있는데 이게 25년 가게 되면 200대 후반, 290대로 줄어요. 함정 수가 290척으로. 그에 반해서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함정 수는 지금 한 425척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어떤 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군함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함을 갖다가 이제 외주를 주게 되면은 그 기밀이 많이 누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갖다가 우방국에게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시장이 글로벌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MRO 시장이 20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 현재 참여가 된 게 호주,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조선소 한 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장을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선 이건 조선의 또 다른 밸류업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조선 사이클은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네. 꾸준히 길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Q와 P가 동시에 증가하는 사이클보다도 일단은 P단에서의 먼저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본격적인 조선 업황 안에서의 증익 구간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지금 먼저 미리 담아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사실 이미 주가 반영이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담아도 부담되지 않는 자리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저는 전고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저는 MRO 사업은 거의 그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 해군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쪽 그 조선소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그거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셔도 크게 여기서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이제 빅사이클은 보통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Q가 막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P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빅사이클의 흐름처럼 주가가 옛날 2008년 때처럼 2만 원짜리였던 저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완만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네. 어제 5% 이상 올랐는데 오늘 더 오른다고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아서 눌릴 때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시는 전략으로 2분기 내에 가져가시면 네.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밸류를 담고 있는 조선주의 이야기 먼저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조선주처럼 기대감이 잔뜩 있는 업황도 있지만 사실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업황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거는 게임 주들입니다.
게임즈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대감 거의 없는 상황까지도 왔었고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저들의 반란, 유저들의 이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다 심지어 뭐 이제 게임사들 적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동안 사실 중국을 많이 쳐다보고 중국의 판호가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 많이 보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줬었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저기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그 게임사가 상장이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콘솔 게임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저기 게임 중에 그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하는 게임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현재 일본하고 영국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일본에서 1위라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다음 달 상장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콘솔 게임 쪽 관련되어 있는 쪽이 관심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망을 많이 줬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 추가 업데이트하고 이용자 시연까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올 8월 달에 그 게임스컴에서 유저들 대상으로 이제 시연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만 쳐다봤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콘솔 같은 경우는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좀 아주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나 화장품 업체들이 초기에 중국 시장을 뚫을 때 특히 화장품 보면 중국 들어갈 때 마스크팩을 가지고 처음에 급등했었고 네. 그다음에 아 한국 화장품 한류 열풍 붐 일고 나니까 마지막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과 같은 대형사들까지 거기 들어가면서 그 후브랜드라 뭐 이런 것들이 막 한때였지만 하여튼 성행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뭐 소위 말해서 한알령 나오면서 푹 꺼졌었던 것처럼 근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화장품 관련된 쪽이 인디브랜드 중심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시장이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네. 게임사들도 그동안 미국 그 유저들이 많았던 중국만 쳐다봤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있는 콘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앞서 말씀드렸던 시프트업 상장과 맞물려가지고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게임은 게임의 흥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만 보고 옛날처럼 뭐 게임주가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점검을 해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그 엔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엔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근데 왜 부정적이냐면 사실 그동안 이 K엔터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엔터사들의 어떤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 특정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레이블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창의성을 종중을 하면서 경쟁하에서 이제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그림을 갖다 이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게 프리미엄이 좀 붙었었던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사태 터지고 하이브의 법적인 내용은 사실 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레이블의 독창성이라든지 창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지가 되고 있었느냐, 진행돼 왔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전반에 좀 펼쳐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 산업 자체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시들어가지고 뭐 폭망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좋아지는 그림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기대감이 좀 과도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밸류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준비와 함께 비중국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엔터 쪽은 사실 레이블 체계에 대한 의문점이 들면서 지금까지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기대감이 좀 눌려가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